1시 50분 이제 곧 출발할 겁니다. 여기 밖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어두워요. 이게 조금 아쉬운 게 별을 보여주고 싶은데 지금 별이 제가 본것 중에 최고 많은데 조금 아쉽네요. 아마 오늘도 물 위를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 건너서. 좀 다쳐질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Finding our way. Shortcut.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희는 곧 출발. 해가 뜨려고 합니다, 일단. 그리고 저희가 도착 지점까지는 2시간 정도 걸리네요. 자, 화이팅! 동이 트고 있습니다. 여기 잘안 보이지만 좀 약간 살짝 어두운 구름 색깔 햇빛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 지금 새소리도 나고 참 아주 좋네요. 왜 아침에 산악을 하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아마 1시간 반 뒤면은 도착할 것 같아가지고 금방 가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저쪽 보면 바다도 보이고 해도 보이고 그래서 이제 좀 밝아졌어요. 자, 짜잔. 자,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가보겠습니다. 지나가다가 여기 스토시라고 족제비과 동물을 봤거든요. 아마 이게 트램 옆에 있는 거. 네, 트램 옆에 있는 걸로 봐서는 뭐에 짓눌린 것 같고 아마 트랩에서 누가 꺼내는 거니까? 꺼내다가 어떻게 된것 같아요. 살아있진 않은 것 같아요. 죽은 지 꽤 됐지. 조금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조금 사실 이게 네이티브 버드 뉴질랜드 네이티브 버드를 이제 다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죽이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현실이기는 해요. 왜냐면 쟤들도 먹고 살자고 태어난 건데. 사람들이 잘못했죠. 애초에 저 동물을 데려온 게 잘못인데 왜 그랬을까요? 쟤네들도 초이스가 없었을 텐데. 좀 불쌍하긴 하네요. 지금 햇살 때문에 햇살이 이렇게 나뭇가지 사이로 이렇게 막 들어오는데 붉은 빛으로 되어 있는 게 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여들. 햇빛이 이렇게 비추고. 지금 대략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뭐좀 먹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무슬리바여가지고 초콜릿이랑 각종 견과류가 들어있는 너트인데요. 에너지를 많이 준다고 하네요. 지금 경사가 너무 높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예이, 드디어 길고 긴 2박 3일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우! 자, 일단
엄청 힘들긴 힘들었는데요. 토탈 아마 65km 정도 걸었던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워터택시를 타고 갈 예정이라 현재 위치는 여기지만 여기까지 걸어가서 워터택시를 타고 1시 45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일단 형 누나들 기다릴 거고 1시 45분에 탈 예정이라 저희가 시간이 지금 7시 45분이니까 대략 한 6시간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한 3, 4시간 해수욕도 하고 좀 휴양도 하고 드디어 휴가를 썼으니까 휴양을 해야 되겠죠? 휴양도 하고 이제 워터택시를 타고 문명의 세계로 갈 예정입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워터택시가 와서 타려고 합니다. 아쿠아택시 마라하우 워터택시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우리 다 멀미약 하나씩 먹었어요. 네, 혹시 몰라가지고 멀미약 챙겨 먹었어요. 야, 이게 또 나의 상경지면. 그렇죠. 일단 저는 거의 가져온 게 없었거든요. 선크림도 없고. 근데 용환이 형은 퍼스트 에이드부터 모든 걸 다 가져왔었어요. 저는 진짜 이 배려심과 꼼꼼함에 정말 감탄하고 갑니다 오늘. 도착했습니다. 이제 차까지 걸어가서 차 타고 넬슨에 가면 됩니다. 오잉? 저희 여기 외다리에 와가지고 여기 올라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차로 왔습니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 하루도 화이팅! Peace out!